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 만에 TK 지역을 찾았다고 하는데 어떤 일정이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 이철우 경북지사 등과 함께 대구 경북지역 대표 국가산단인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애로사항 등을 들었는데요.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민심을 위로하는 한편에 침체에 빠진 경제를 함께 되살리자 이런 뜻을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청와대가 소개한 일정의 슬로건이 한국 경제 저력, 위기 극복의 DNA였는데요. 구미산단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섰지만 우리는 불을 밝히고 터널을 지나야 한다. 연대와 협력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권영진 대구시장은 업무 복귀를 했습니다. 네. 다들 영상을 보셨겠지만 시의원과 설전을 벌이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됐잖아요. 이게 많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 복귀는 좀 조용히 이루어졌는데 대구시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달 29일 경북대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관사에서 4일간 휴식을 한 다음에 오늘 시청으로 출근했습니다. 근데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정례 브리핑에는 나오지 못했는데 이 최용호 행정부시장에 따르면 권 시장은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걸음걸이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대구 지역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니까 지금도 네. 대구 지역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의 산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구 서구의 한사람 요양병원에서 11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이 병원 확진자가 121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정신병원인 제2미주병원에서도 확진자 1명이 추가돼서 이 병원 확진자는 135명으로 증가했고 대실 요양병원은 확진자가 또 한 명이 늘어서요. 총 95명이 됐습니다. 이 제2미주병원 또 대실 요양병원 같은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서만 지금까지 23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예. 근데 대구 동산병원 계약직들이 무더기 해고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일입니까? 네. 최근 대구 동산병원이 계약 만료를 통보한 비정규직 직원이 35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계약 만료를 안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1년 계약 만기가 돌아온 시점에 협의나 구두 설명 없이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21명의 간접 고용 등을 통해 수년간 병원에 근무해온 식당 조리사들이고 나머지는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구 동산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전선에 있습니다. 예.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의 경우는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 조리원들은 방역대책에 따르는 날 어쩔 수 없이 식당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병원이 갑자기 문자로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 통보했다. 이런 점에서 비판이 큰데요. 대구 동산병원은 코로나19 대응 등의 문제로 적자가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방역 당국하고 대구시는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손실 보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좀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언뜻 이해가 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말레이시아 여성가족개발부가 코로나 봉쇄 기간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말아라. 이런 예방 팁을 올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믿겨지지가 않았는데요. 예. 말레이시아 여성가족개발부가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여성 코로나19 예방 이 해시태그를 단 몇 장의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포스터에는 간편복 차림으로 집에 있지 말고 화장을 하고 옷을 갖춰 입으라고 돼 있고 또 다른 포스터는 부부가 빨래를 넣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남편이 잘못했을 때 유머를 섞어 도라에몽의 익살스러운 목소리를 흉내내서 말하고 잔소리를 피하라고 적었습니다. 또 세 번째 포스터는 여성들더러 화가 나더라도 먼저 1부터 20까지 숫자를 세라고 공고했고 마지막 포스터는 남성이 소파에 앉아있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집안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말고 가르쳐주라고 여성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조건이 없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가지고요. 예. 해당 포스터는 결국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자,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종편이죠. 채널A 기자가 검찰과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앞세워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했다. MBC가 어제 보도한 네. 거죠? 그렇습니다. 바이오 기업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가 종편 채널A 이모 기자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 내용이 어제 MBC의 보도 내용입니다. 예. 오늘 후속 보도가 있다고 해요. 예. 어제 보도에 따르면 채널A 이 기자는 검찰이 신라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취재해 보니까
모든 의혹을 이 전 대표에게 넘기는 윗선의 꼬리자리가 있었다. 예.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해 현 여권 인사들의 관련성에 대해 알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또한 이 기자가 유시민을 치면 그러니까 뭐 공격하고 제거하면 이런 뜻이겠죠. 예. 검찰도 좋아할 거라고 말하면서 취재 목적이 유시민 이사장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고 여권 인사의 관련성을 먼저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이 더 가혹한 수사를 받을 거라는 압박성 발언을 했다라고 MBC는 보도했습니다. 예. 또한 MBC는 이철 전 대표의 지인 A씨가 이모 기자를 채널 A 본사에서 만났고 이 기자는 검사장과 나눈 통화 내용이라면서 녹취록을 보면서 검사장이 말한 부분을 소리내 읽었는데 해당 검사장은 채널 A 취재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예. 오늘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거 보니까 이 채널 A 기자가 먼저 그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그렇습니다. 감옥으로 보냈더라고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과 지금 나온 녹취록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유시민을 치고 싶다. 검찰도 유시민을 치고 싶어 한다. 당신이 살려면은 그 유시민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도 다친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보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유시민 그 이사장이 신라젠 관련해서 뭐 강연도 하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면서 뭔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의혹 보도를 해왔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채널 A 기자가 먼저 이철 전 대표한테 제안을 했고 예. 불어라. 안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친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한 건데요. 지금 박종호 기자도 이제 기자 생활 꽤 오래 하셨으니까 네. 취재하면서 이렇게 이 취재 윤리를 위반하면서 취재한 거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기자는 팩트를 가지고 진실을 네. 취재해서 보도하는 건데 예. 아 이거는 기자, 그러니까 언론인이 아니라 마치 수사기관처럼 행동한 거거든요. 예. 수사기관도 뭐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예. 저는 뭐 조직폭력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협박까지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취재하는 기자가 검찰과 굉장히 인연이 있음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누구라고 뭐 지칭되진 않았지만 추측 가능한데. 네. 그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장. 네. 그리고 채널 A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예, 녹취록에 등장하는 현재 검사장은 채널 A 기자와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는지 묻는 MBC 취재진에게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 수사 상황을 전달하거나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혀왔고요. 채널 A는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먼저 취재원이 선처 약속 보장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보면 그 채널A 기자가 먼저 편지를 보냈던데. 그렇습니다. 네. 따뜻하게 좀 안 맞는 채널A가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고 예. 취재원의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뒤에 내용이 참 의아한데요. MBC를 향해서 검찰의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취재원으로부터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받아 보도했는데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MBC 보도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재 윤리를 MBC가 어기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공익에 연관된 공익을 취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른바 몰래카메라 방식이죠 사실은. 예, 예. 이런 거는 허용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사실 일반적인 이런 거죠. 그 메시지가 중요한데 예.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마 MBC 후속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오늘 열었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다. 예, 뭐 1인당 10만 원씩 주는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그러니까 신청일, 그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신청은 9일부터 7월 31일까지고 지역화폐나 신용카드형 이거는 4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경기 지역 화폐 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고요. 카드가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지점에서 선불 카드를 받아 사용해도 됩니다. 이게 사용 기간은 3개월이고요. 최대 2020년 8월 31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미성년 가족인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이 가족,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부모가
그 미성년 가족의 목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성인인 경우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고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이런 데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니까 경기도에서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해서 그 돈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그걸로 조금 혜택을 받고 네. 또 거기서 나온 이득을 또 다른 데서 쓰고 선순환 구조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누가 준 게 아니고 도민들의 세금이에요. 예. 그 세금 가지고 경기를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어디로 사라지는 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캐나다도 지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엊그제 발표된 얘기죠. 전 네. 국민 70%에게만 네, 하위 소득 주겠다. 70%. 그거 지금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주겠다, 어떻게 주겠다가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참 이 맞서고 있어요. 그 시급성과 그리고 합리성 이 부분인데요. 예. 시급하게 하려면은 지금 월에 얼마 버는지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월에 들어오는 월급이나 이런 건 없지만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겠죠. 소득이 많고 이런 사람들 예.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재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비판이 있고요. 만약에 그리고 작년에는 돈 많이 벌었던 그렇습니다. 사람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네. 힘들었는데 작년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이 신청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번 더 자기가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긴 여기까지 듣죠.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 휴직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25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자 한국인 4천여 명에게 이미 무급 휴직 통지서를 보냈었는데요. 조만간 최종 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만 당장 무급 휴직 상황에 놓인 한국인 근로자들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최응식 위원장을 인터뷰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주한미군 사령부와 무급 휴직 관련해서 협상에 들어가서 손지호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 연결해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 1월 말 저희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무급 휴직 통보를 받고 인터뷰를 했었고요. 예. 예. 1월 달에 통보를 받고 이제 무급 휴직이 현실화됐습니다. 좀 막막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예. 주한미군이 주둔한 70년 역사 속에 처음으로 예. 무급 휴직이 시작되는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 주한미군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처음에 8,500명에 대해서 전수를 전 인원에 대한 무급 조치를 취하려다가 도저히 기능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4,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4,000명도 그냥 기지를 운영하는 수준의 인원만 배치됐을 뿐 기존 예.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이나 뭐 전투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이 최소한 배치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본연의 기능 수행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급 휴직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기한입니까?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무기한입니다.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모르니까 무기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당장 그 어떻게 생활하시냐 이 걱정이 될 텐데. 가장 막막하죠. 그래도 예.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예. 자, 언론 보도상으로는 방위비 협상이 긍정적이고 잠정 타결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협상의 타결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예. 전혀 뭐 타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기대는 하고 있지만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 협상장에서 새어 나오고 있는 말들은 못 들으셨습니까? 뭐 일부 들은 게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예. 뭐 많이 근접해 있다. 그러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때까지는 예. 모든 많은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인 무급휴직 조치가 유감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령관의 말. 네, 주한미군 사령관과 노조는 꾸준히 노사회를 갖고 있었고 예. 그 며칠 전에도 같이 모임을 있었습니다. 예. 주한미군도 어떻게 보면 한국인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예. 있는 군인들이나 가족들이 예.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 말은 저희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노사 양쪽 다 무급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측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지금 올려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 이번에 협상 타결이 돼서 무급휴직 조치가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내후년 또 몇 년 뒤 계속해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방위비를 분담금을 올려받으려고 하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협상 때마다 늘 불안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한국인 노동자들이 협상 때마다 볼모로 삼아지는 것을 좀 예방해 달라. 예. 이제는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불법 강제 휴업입니다. 이 휴업이 진행되더라도 휴업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 의무화된다면 당연히 이런 휴직은 안 할 것이고 그 협상문 본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인건비는 지급한다라고 하는 예. 조문이 합의돼야 예. 합니다. 예. 자, 오늘 국방부가 무급휴직 조치에 대응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 측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예,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내놓지 않았던 대책에 대해서 저희는 환영을 하고요. 예. 그 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예. 이제 저희는 더 이상 협상 때마다 볼모로 잡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이 조기에 그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예.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뭐 이 법은 우리 정부에서 만드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제도 개선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파 노무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죠. 노동 3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소파 노무 조항은 꼭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소파 노무 조항에 뭐 무급, 유급 뭐 이런 조항이 아예 없다는 말씀입니까? 조항이 없고 이런 원인은 같은 조항을 두고 미국은 노동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한국은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문으로 개정이 돼야 하고 예. 아예 노동법에 대한 강제로 준수하게 만드는 조항이 삽입돼야 됩니다. 예,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방위비 분담금도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한국의 노동법은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좀 불평등한 조항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예.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예. 이참에 꼭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조 차원에서 소파 노무조항이 개선돼야 된다고 아마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 같은데 이게 관철되지 않는 이유는 그 주한미군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예. 정부에서 의지를 갖더라도 미국 쪽에서 그 개정에 대한 그거를 안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예 예, 예. 논의조차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 그러면 오늘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출근 안 하셨습니까? 예, 오늘 출근 안 하신 분도 있으시고 안 하신 게 아니죠. 못 하신 분이죠. 예. 예, 못 하시고 또 4,500분은 들어가서 저희들이 못하는 일까지 두 배, 세 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네요. 이 8,000분이 하시던 일을 나눠가지고 해야 되니까 절반의 인원으로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또 그분들은. 예, 안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고 예. 밖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고통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협상이 좀 잘 타결돼서 빨리 현업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고용 주체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주한미군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가 고용을 해서 파견을 하는 간접 고용의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인 노동자들은 일본 노동법에 다 적용을 받습니다. 예. 주한미군이 책임감 있는 사용자가 되지 못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 한국 우리 정부가 우리를 직접 고용해서 고용 자체를 바꾼다면
소파 노무 조항의 개정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아예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동자 고용 주체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주한미군에게 주한미군이 그 돈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쓸 때 쓰고 또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지금은 이런 체계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체계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하고도 돈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주한미군에서 방위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궁극적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게 총액 협상의 문제점입니다. 예.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전체 금액만 협상을 할 뿐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돈을 얼마를 받고 난 후에 어떻게 쓰던 간에 그거는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배정을 잘못해서 인건비는 작게 배정하고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는 많이 배정해서 남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국 정부가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게 총액 협상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줄기차게 이제 소요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제공하고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는 소요 충족형 제도로서의 협상 제도의 개선도 변화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꿀 게 상당히 많이 있네요.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손지호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3부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